지성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제시청자 김승훈이에요. 지금 내가 있는 요 뒤쪽은 효창공원 앞역 사거리거든요. 근데 굳이 이쪽에 좀 떨어져서 시작한 이유는 저희 이제 경의중앙서 숲길에 매미들이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거기서 시작을 못하겠는거. 어쨌든 네, 효창공원 앞역은 근데 사실 우리 집에서 별로 안 멀어가지고 일부러 지금 걸어왔어요. 네, 매미 소리 때문에 아직 좀 번거롭긴 하는데, 네. 어쨌든 이 효창공원 앞역에 온 이유는 사실 저 뒤쪽으로 가야지 효창공원이거든요. 근데 사실 내 유튜브 채널에서 이미 효창공원을 한 세 번인 걸 우려 먹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다른 사심역사 컨텐츠 한 뭐 AFC 아시안컵 얘기 뭐 이런 것까지 하면 한 효창공원을 한 네다섯 번은 우려 먹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가는 건 아니고 오히려 이제 효창공원 앞역에서 그 북쪽 효창공원 방향 말고 이게 남쪽으로 걸어가고 있어요. 원래 이 효창원로라는 길이 저기 한강의 원효로 쪽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효창공원을 거쳐서 그 만리동국의 옆에 이제 배문고등학교인가 거기까지 가거든요. 근데 이쪽으로 가는 이유는 이제 여기 용문동에 해가지고 그 남이장군의 사당이 있거든. 남이장군의 사당이 있는지는 네, 내가 뭐 우리 동네 요 근처를 예, 여러 번 걸어보다 보니 발견을 했어요. 발견했는데 내가 처음 발견했을 땐 밤에 발견한 거야. 그래서 당연히 못 들어갔죠. 그래서 오늘 낮 시간에 다시 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여기가 효창공원 앞역 남쪽에 이제 용문시장 앞인데요. 이 용문시장 앞 사거리를 좀 지나가면 이제 남인장군 사당이 나와요. 그 앞에 가서 다시 켜도록 할게요. 네, 도착했어요. 네, 여기 이제 효창원로에 있고요. 효창원로에서 이제 효창공원 앞역 좀 남쪽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사당이 여기에 있는 거고 남이장군의 묘는 여기 없어요. 여러분들이 흔히 저기 그 춘천의 남이섬에 묘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춘천에 있는 묘는 허묘이고요. 실제로 남이장군의 그 묘는 뭐 화성에 있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제 여기에 사당이 있는 이유는요, 네, 처형된 곳이 그 유명한 새남터라는 곳이기 때문이죠. 이제 새남터는 굳이 그 가톨릭 박해 시대에만 활용된 그 형장이 아니고 새남터는 아무래도 이제 서울 도성에서 한강 쪽으로 쫙 내려오면 그 딱 그 용산 앞에 있으니까 거기 이제 원래 중재인을 처형하는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자광의 모함을 받아가지고 새남터에서 거열형을 당했죠. 그러다 이제 복권은 저기 이제 조선 말기에 순조 때나 됐는데 놀랍게도 시호는 그 충무라고 똑같아요. 그 이순신 장군이랑 똑같이 충무를 받는데 그 시호를 받는 시점은 이제 거의 대한제국 시대 때나 가서 받는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사실 이 남이장군이 스타가 된 계기는 세조 말기 때 그 이시의 난이 있었잖아요. 그 이시의 난을 진압하면서 그때 이제 스타가 됐지. 사실 근데 남이장군이 그때 스타가 될 수 있었던 배경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세조가 그 계유정난을 통해서 조카를 죽이고 왕이 됐잖아요. 쫓아내고 왕이 됐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좀 그 자기를 옹립을 했던 신하들을 그 통해서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다가 이제 뭐 한명회라든지 그 아니면 그 이외에 자기를 따랐던 신하들을 너무 키워버린 거야. 그래서 딱 그때 좀 뭔가 견제를 할 세력이 필요했는데 이때 그 이시의 난을 진압했던 그 사령관이 구성군 이준이었고 그리고 같이 장군으로 따라갔던 사람이 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구성군 같은 경우는 이씨, 전주 이씨니까 그 왕실의 종친이고 이제 남이 같은 경우도 그
이제 태종의 방제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남이장군의 조상이 그 핏줄이 태종이었던 거야. 그 옛날에는 사료가 좀 조사가 덜 돼가지고 남이가 태종의 외손자, 그래서 그 세조의 고종사촌이다 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자료가 조사가 더 돼가지고 이제 외증손이라는 게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남이의 친할머니가 태종의 딸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남이의 아빠까지는 그 왕의 외손자였기 때문에 그 왕손의 대우를 받을 수 있는데, 남이는 왕손의 대우는 아니었는데 어쨌든 이제 종친 해가지고 그래도 나름 그 군의 자기를 받아요. 그리고 이제 이 시에 나는 평정을 하면서 20대의 스타가 되죠. 그래서 조선 왕조 역, 그 이제 세조 시대 때 기준으로 역대 최연소 공조판서랑 병조판서까지 돼요. 20대에. 생각해봐요. 20대에 정 2품, 거의 그 지금 우리나라 직급으로 따지면 거의 그 장관 직급인데, 20대에 거기까지 올라갔다 생각해봐요. 물론 남이는 그러고 몇 년 안 가서 죽지만, 그래서 여기 이쪽으로 쭉 올라가면, 근데 이제 여기 아파트들 사이에 있는데 너무 한여름에 와가지고 매미소리가 되게 시끄럽네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문이 굳게 닫혀 있군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면 남이장군의 사당이 있는데, 네, 역시 시국이 시국이라 문을 굳게 닫아버리네요. 들어갈 수가 없네. 그래서 이제 여기 효창원로에 남이장군의 사당이 있고, 이제 효창원로 중에서 여기 일부 이 고객길을 그 남이장군로라고 따로 지정을 해놨어요. 그 이제 여기서 이제 효창원로에서 남쪽에 제일 큰 고객길이 요 밑에 있는데, 그 일부 구간을 남이장군로라고 붙여놨는데, 사실 남이장군로를 걸어서 한번 걸어가 보라고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그 효창공원 앞역에서 그 북쪽으로 가면 효창공원인데 거기도 언덕이고, 서쪽으로 가면 용마루고개 그 공덕오거리 가는 그 용마루고개 거기도 경사 엄청 심한 언덕이고, 그 동쪽으로 그 용산 그 삼각지 쪽으로 가는 그쪽도 고갯길이고, 여기 남쪽 요 앞에 길이 그 남쪽 길이거든요. 여기도 고갯길이야. 그래서 사실 여기 효창공원 앞역 이 앞은요, 진짜 그냥 사방이 고갯길로 둘러싸여 있는 뭐 그런 곳이라, 엔간하면 지하철로 오세요. 뭐 나야 뭐 그 용마루 고개만 넘어가면 이제 내가 사는 동네니까 뭐 그냥 걸어오긴 했는데, 솔직히 여기를 걸어오라고 추천하고 싶지 않아. 뭐 어차피 사당에 못 들어가니까 그냥 여기서 좀 더 설명을 하자면요, 그래, 여기 이제 2010년에 이 비석을 세웠고요. 아무래도 여기 이제 추모비를 2010년에 개축을 했다고 그래요. 사실 이제 그 1960년대, 1970년대 그때까지는 이제 제사를 계속 지냈었다 그래. 근데 그러다가 이제 그 큰 제사가 중단이 되고, 이제 1980년대에 그 다시 복원이 돼가지고, 그 이후에는 이제 당제를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실 지금 그 닫혀있어도 못 들어가지만, 1990년도에 한번 사당이 개축이 됐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솔직히 이 시국이 언제 끝날지 몰라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일단은 오늘은 그냥 그 효창공원 앞역 근처, 그냥 효창원로에 그냥 어떤 길에 이 남미장군의 사당이 있다, 오늘은 뭐 이 정도만 알아두세요. 사실 나도 오늘 좀 안에 들어가 보고 싶었는데 이 정도밖에 촬영을 못해요. 왜냐면 지금 내가 이제 시국이 시국이다 보니까요, 그 최근에 내가 가장 마지막에 좀
그래도 답사다운 답사를 했던 곳이 진접의 광릉이거든요. 광릉 이후에 좀 이제 시국이 좀 더 단계가 안 좋아져가지고 지금 이제 내가 살고 있는 동네 근처에 좀 약간 조그만 유적들을 좀 찾아다니는 것 정도밖에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도 지금 그냥 거의 다 못 들어간다고 보면 돼요. 그 지금 사육신공원도 갔었는데 거기도 역사관 못 들어가고요. 여기 사당도 못 들어가잖아. 어쨌든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이 시국에는 그 유적 답사의 컨셉을 그냥 좀 어떤 장소에 어떤 게 있다 약간 뭐 이 정도로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수밖에 없어요. 나도 안에 들어가고 싶지. 근데 못 들어가잖아. 어쩔 수 없어요. 이 시국이 그 언제까지 이어질지 몰라가지고 일단은 지금 수도권 4단계라서 조선 왕릉은 못 들어가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광릉을 마지막으로 조선 왕릉 촬영은 지금 중단되어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 남이당군의 사당에 그냥 그 위치에 왔던 이유는 그냥 지금 그렇다는 상황을 알려주기 위해서 약간 그냥 찍어본 영상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뭐 앞으로도 좀 이게 지금 4단계가 언제까지 갈지 몰라가지고 그 내가 그냥 좀 뭐 굳이 다른 그 옆 지역까지 뭐 점프를 타거나 그러지 않고 좀 그냥 우리 동네에서 좀 걸어서 가볼 수 있는 곳 정도의 유적들을 좀 찾아서 찍어보는 그 방식을 좀 취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그것도 다행히 좀 올림픽 시국이라 좀 그 촬영 분량이 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근데 이제 아마 올림픽 끝나고 나면 좀 그렇게라도 좀 촬영을 해서 좀 컨텐츠 양을 좀 쌓아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은 좀 그 유적에 대한 설명은 그렇게 뭐 길진 않고요. 뭐 약간 그런 유적 소개와 함께 최근 사신역사 야외답사에 대한 공지라고 봐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럼 지성인 여러분들 나는 이제 다시 저쪽 용마루 고갯길 넘어가지고 집까지 걸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더위 조심하고요. 네 그럼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 안녕.